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과 차담을 하고 난 뒤에 이재명이 돌아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자, 이걸 들어보면 이재명의 속내가 뭔지, 정말 이재명은 이 협치를 하거나 또는 대화를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러 왔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은, 그날 대화를 할 때 불쑥 A4 용지를 꺼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카메라 기자를 불러 세워놓고 이 들어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이 요구안을 마구 내뱉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도 보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뭐 이 듣기에 좀 거북스럽겠지만 국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보면, 자,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으라고 한 게 소리 아니라 자기 진영, 자기 지지자들에게 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잘 싸웠다, 자,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잘했지 이렇게 그야말로 술술을 부린, 꼼수를 부린, 자, 그래서 이재명의 뭔가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찾아갔다 이런 건데, 자, 이거를 보고 처음부터 협치나 대화할 생각 전혀 없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하려고 했다면 그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드리든가, 아니면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내용을 다 듣고 난 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쇼를 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재명은 이 대화를 할 상대가 아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범법자가 감옥에 가기 싫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니까, 자, 봐라, 내가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대통령을 겁박도 하고 이러니까 나를 구속하지 말아라 하는 그 신호를 이 사법부에 보내주려고 한 것 아닌가, 또 계속해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재명으로서도 검찰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가 아닐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동도 하지 않고 거기에 그걸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재명이 요구했던 거 그거 뭐 받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둘이서 만났을 때, 비밀 말하자면 비공개 회담했을 때는 그때 김건희 김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자, 그러니까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도 김건희 여사 대신에 뭐 가족 의혹을 뭐 정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이재명. 자, 그런데 이재명 그 마치고 난 뒤에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만찬을 하는 이 친명계 인사들과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말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은 뭘 한마디 물으면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장황하게 말한다. 주제에 대해서 답만 하면 되는데 본질은 피해가면서 장광설을 계속 하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 아닐까. 이재명에게 말을 많이 하는 거, 이미 이재명은 모두 발언해서 15분 동안이나 독점해가지고 말을 해놔놓고 또 안에 가서 또 말을 하겠다 똑같은 소리를 말하는데,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길게 설명하면서 이재명의 말할 틈을 두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이렇게 쇼를 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되돌려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화법을 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혼자만 얘기한다. 내가 뭘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만 계속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만 얘기한다. 그것도 이재명이 혼자만 얘기했던 게 바로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다 덕담을 하면 이재명은 바쁜데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1, 2분 하고 난 뒤에 카메라가 빠지고 나면 그때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고 싶으면 그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카메라 가려고 한다니까 이 이재명과 그 핵심 측근이 그 자리에서 잠깐만 손짓하면서 카메라를 못 나가게 하고 그때서 말한 걸 보면은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화하러 온 사람인가. 그러니까 지금 온갖 술수 공작에 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또 쇼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그시 보면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만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이었는데 뭐 하도 압박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주기는 하나, 그러나 들어준 것 아무것도 없다.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탠스,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 양자회담에 배속했던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원장도 MBC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설명이 너무 길었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회담은 없는 이만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설명이 너무 길은 게 아니라 이재명이 처음부터 대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 쇼할 생각을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의 그 속내를 알고 너 같은 사람은 대화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안에서 면박을 준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진성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통제 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자신이 유희림 방심위원장 해촉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자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을 줄이면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과 언론을 장악해서 임기 초에 90%까지 지지율을 기록한들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차라리 이 상태로 꾸준히 가야 마지막에도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뭐 언론 장악한다 했는데 언론을 장악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MBC가 공격하고 박 방송이 언론이 이렇게 저격하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언론 장악이 아니라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때 지금 공영방송을 장악했던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끝없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자 그러니까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MBC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니까 그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바꾸라 그러는데 전혀 그렇게 할 생각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언론을 지내면 그 방법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한다. 문재인이 초기에 그렇게 인기가 높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문재인 지지가 어떻게 됐나. 자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자 이렇게 이 이재명 쪽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을 다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기본적으로 통제와 장악의 대상으로 여긴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통제와 장악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통제 장악 플러스 공작의 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게 민주당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대통령 발언을 내가 들은 그대로 지금 방송에서 전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양자 이 회담 양자 대화 모두에서 원고지 28매 분량에 읽으면서 정치는 실정적이고 지배와 통치만 있다.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 이런 발언을 하고 있던 데서 자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허를 찌른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대명 대표가 모두 반응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쇼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화 당사자가 아니다. 이재명은 구스고의 대상이지 대화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의연하게 대처한 것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또는 정치평론가로부터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지금 이 여권에서는 이재명은 처음부터 싸우러 왔다 협치를 난도질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협치가 아니라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작심하고 나온 장수 같았다 이렇게 지금 김영우 전 의원은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통의 본질은 내용보다는 자세와 태도 경청인데 양자회담을 보니까 협치를 위한 소통하는 뭐라도 너무나 먼 정쟁의 단면이다.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속내가 너무나 잘 드러난 대화했다. 그래서 대화는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이재명 스스로가 입증해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김용태 경기 포천 가평 당선자도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의회 정치를 복원해 달라는데 야당도 대통령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게 의문이 많다. 자, 이러면서 지금 싸우러 온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원래 회담이라는 게 주고받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10가지 발언하니까 대범하지 못했다. 이 대표가 당내 강성 지지층이나 의원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당내 주문사항을 열거하지 않았나,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회담의 당사자가 아니라 전달자. 그래 와서 아 내가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서는 내가 잘 싸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 안에서는 자 이 비공개 회담에서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다.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제압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비공개 회담에서는 아예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서 뭐 답할 기회도 거의 주지 않고 그야말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함으로써 이재명을 압도해버린 그런 상황임을 이재명 스스로가 실토하고 있다. 처음부터 대화할 자세나 마음도 돼 있지 않는 그런 이재명의 태도를 스스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재명은 대화가 아니라 빨리 사법 처리해서 감방에 집어넣어야 한다 하는 이런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